이것을 한꺼번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국 근대화죠. 동시에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쳤습니다. 그러나 두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통일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드는 두 단계의 과제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만 살펴보니까 대충 막 50세 이상의 기성세대인데요. 이 기성세대는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장 잘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고,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깽판 세력하고 싸우고, 건달 세력하고 싸우고, 법을 부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한 세대로 꼽혀야 될 사람이 지금 나이 50세 이상 된 사람, 특히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이 한 이런 역사가 지나면은 정말 찬란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를 좀 했어요. 워낙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후배 세대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교사들한테 맡기고 언론에 맡기고 정치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 혼을 빼앗겨버렸습니다. 40대, 30대, 20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나 조카나 이지를 불러가지고 우선 한 몇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누구냐? 그 다음에 건국한 날이 언제냐? 나라는 생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국한 날이 언제냐? 48년 8월 15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상을 줘야 돼요. 6.25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6.25 때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요 정도만 물어보면은 아마 그 답을 듣고 여러분들은 놀라서 아마 경기 드실 거예요. 경기 드실 거예요.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19살 이상 되는 어른들, 성인들, 법률상의 그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는 15%가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가 15%는 500만 명입니다. 어른입니다. 투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군인됩니다. 직장에도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15%가 우리 옆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 더 왜 끔찍하느냐 하면은 이 15%가 정신박약아 같으면은 이해가 돼요. 정신박약아 같으면 이해가 됐대요. 또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국졸도 아니고 무학이다 하면 또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가난해가지고 요새 한 끼 먹기도 힘들다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15%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대학교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아마 평균 남자 신장은 1m 한 75cm 이상일 겁니다. 살이 다 쪘어요. 또 영어를 잘할 겁니다. 컴퓨터를 잘할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모르는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이들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리도록 만들었냐. 정치적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도록 역사적 치매입니다.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선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고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과학, 기술 이 부분은 삶의 부분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생각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오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부분에서 썩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500만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이 15%는 좌익들이 선전선동하면 김정일 세력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15%는 김정일이가 남침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했을 때 우리가 김정일하고 조화롭게 지내자, 여기서 휴전하고 전쟁 끝내자라고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5%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고 자유통일도 어려울 것이고 인류국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저는 한국 기독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주력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온 여러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큰 세력. 뭐 예를 들 것도 없이 개화기 때는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학교 세우고 병원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시기에는 기독교도들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33명의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건국을 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건국을 하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킬 때도 그때 국군의 이 장교단 중에서 기독교 신도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할 때는 이 칼빈주의의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정당하다. 돈을 버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칼빈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불교나 유교나 이래 되면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에는 계급 신분이 사농공상입니다. 사농. 선비들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이고, 제일 밑에가 돈벌이 하는 사람. 돈벌이를 죄악시했습니다. 근데 그 사농공상의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주자학적인 가치관의 뿌리를 내린 어떤 서열 구조인데, 그러면은 돈, 물건 만들고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기업인이 나오겠습니까? 기업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군대는 누가 만듭니까? 만들 수 없어요. 기업이 발전 안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조처럼 그렇게 돼요. 나라가 조용하게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를 아무리 찾아가도 일개 연대도 동원할 수 없어가지고 소위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궁전에서 일본 깡패들한테 칼 맞아 죽는 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본 고종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있고, 이러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죠. 어디서 왜 이렇게 됐느냐? 산업공상 유교적인, 그러니까 돈벌이는 신성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잘 쓰면 될 거 아니냐? 청빈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가난한 게 깨끗한 것이다. 가난한 게 깨끗한 게 아니죠. 가난한 것은 부끄럼이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청부 사상이죠. 깨끗한 부가 있단 말이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은 그게 깨끗한 것이다. 그게 진짜 깨끗한 것이다. 청빈 사상이 아니라 청부 사상. 그래서 한국에서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빈 사상, 청부 사상, 산업공상.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칼빈주의 영향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만 군대 아닙니까? 북한이 한 150만 대요. 남북한이 치면은 한 200, 한 2, 30만 대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남한만 해도 세계 군사력으로 한 8등쯤 되니까 남북한 합치면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